집중, 집중!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였는지 알아요? 알죠. 아, 당연히 알죠. 언니 모르고 있죠? 언니만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알죠. 전 당연히 알죠. 오늘은 저희의 네 번째 미니 앨범, 원릴러 액트4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사회. 알죠. 원릴러 프리미엄 때문에 모였잖아요. 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비하인드 같은 거 다 얘기하면 되는가요? 언니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언니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 기억나시죠, 이지 씨? 네? 그 아, 언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민주가 컴백에 대해서 네.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마침 앨범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아, 마침 저희 앨범 처음 보잖아요. 아, 맞아요. 처음 봐요. 와, 나 처음 봐요. 진짜 그래서. 처음 봐요. 이번엔 특이하게 세 가지 씬으로 저희가 나눠져 있잖아요. 아,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씬 1은 Color of Youth, 그리고 씬 2는 Becoming One, 그리고 씬 3, 아, Stay Bold. Stay Bold. 너무 잘하는데요? 되게 열심히 했어, 쟤. Stay Bold. 그 이번 앨범을 보면서 약간 하나의 단편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 그 티저 사진 공개됐을 때 약간 그 글씨체나 배치나 이런 게 약간 포스터 같지 않았어요? 영화 포스터? 그 여기 안에도 티켓이 있어요. 티켓이 있어요? 어. 짠! 이거 뒤에 이런 것까지. 아, 너무 예쁘다, 앨범이. 우와, 너무 귀여운데? 티켓. 되게 필름 같다, 이거는. 와, 이거 되게 필름 같아요. 와, 이거 뭐예요? 모든 멤버 얼굴 다 있어요, 근데. 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신기한 거 많다. 신기하다. 오, 그림자가 되게 좋아. 나 가져가도 신기해. 아니, 냄새가 나는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앨범 구성품도 그렇고 뭔가 다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특히 우리 수록곡들도 아 맞아 너무 좋아요 이번에 영화라는 테마에 맞춰서 수록곡을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아 근데 또 아 곡 녹음할 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이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제 맞아요. 목소리로만 계속 듣다가 멤버들 목소리로 딱 들으니까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아, 기분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이게 전주부터 딱 채원 언니 같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리고 특히 가사도 그리고 존댓말이요. 존댓말이고 했어요. 밥 먹었어요. 잠 잤어요. 너무 있어요. 제 말투예요. 비하인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씬마다 느낌이 다른 컨셉 포토를 보면서 이야기도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어, 센스가 넘치시네요. 씬1, 컬러 오브 유스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담아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컨셉도 알프스 소녀? 어,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진짜 추웠던 거 알죠? 저때 진짜 다들 추워가지고. 맞아요. 엄청 덜덜 떨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사진에서 티가 안 나네요. 근데 저기가 진짜 예뻤어요. 경치가. 그래서 약간 힐링했어요. 은비 언니가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요. 와, 은비 언니 너무 좋아요, 이 사진. 나는 약간 히토미가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 같아. 아, 예나니 사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뀨? 뀨?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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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뀨?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둘이 사진 찍고 있었는데 트럭 타고 맞아 트럭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하이 이거 뭐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아 반가웠던 거죠. 네. 이날 먹었던 순대볶음 기억하는 사람. 아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거기 진짜 맛있더라 밥 그거. 맞아 맞아 밥차가 진짜.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고 결국 비하인드는 밥차. 맞아요. 텐트로 넘어갈까요? 신투 렛츠 고. 비커밍 원.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비커밍 원. 네 이번 앨범의 메인 컨셉인 신투 비커밍 원 사진들인데요. 깔끔한 모던 룩 컨셉인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뭔가 요원, 뭔가 007 이런 느낌 안 나나요? 라이트가 막 움직였다 우리한테 포커스 맞춰진 것 같아 막. 이거 찍을 때 카메라 안 보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너무 라이트 너무 조명이 너무 세서 그냥 카메라 안 보였던 게 제일 컸었던 맞아. 맞아. 단체가 제일 심했어. 아 맞아. 아 맞아. 이렇게 다리한 수분 이렇게 이렇게 다리한 수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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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 같아. 너무 예뻐. 유진이 앞머리 정리하다 찍혔네요. 언니, 이거 몰라요? 이 멋있는 거? 예나 언니는 머리가 아픈가 봐요. 혜원이, 혜원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혜원이 진짜 예뻤어요. 앞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 의상 중에 입어보고 싶었던 의상이나 뭐 베스트 의상. 저는 어깨가 너무 예쁘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저 은비 언니 옷을. 언니 어깨 어깨 어피 어깨 잘 아시네요. 그리고 위즈원 분들이 그 저를 보고 수미는 금발인데 뭔가 모범생 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네. 그러면 은비 언니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모범생 않게 은비 언니처럼. 볼드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을 담아낸 듯한 사진입니다. 진짜 화려하다. 완전 화려해요. 이렇게 보니까 위산이나 액세서리도 진짜 제일 화려한 것 같은데 원영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원영이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원영이. 감사합니다. 원영이 머리에 쓴 게 이게 24K라고. 아 맞아요. 순금이었거든요. 와 진짜요? 진짜요? 아이 거짓말이야. 회장님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진짜 넘어갔다. 아니 이거 왜 했어요. 회장님 순금이었거든요. 아 진짜 24K만큼이나 무겁고 반짝이었어요. 네. 진짠 줄. 나는 저기 채원이 포즈가 너무 귀엽지 않나? 유진이 자켓 사진 예뻐요. 왕자 같아요 왕자. 그 저 사진 그 세일을 세일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사진 그렇게 보인다고. 아~ 귀여워. 나는 멤버들의 액세서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얼굴이 더 화려해가지고. 얼굴이 더 화려해가지고. 사진도 같이 보고 비하인드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을 했고 듣고 이야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컨셉 포트에 대한 간단한 퀴즈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언제든 맞춰도 돼. 다 맞추면 뭐 선물 있나요? 가장 많이 맞춘 멤버한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 거니까. 혹시 은비 언니의 뽀뽀 뭐 이런 거 아니라? 혹시 은비 언니의 뽀뽀 뭐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거 안 됩니다. 받으면 진짜 받으면 아니 이걸 진짜 언제 준비했대? 알겠습니다. 누군가 상품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컬러 오브 유스 개인 컷에서 두 손이 다 보이는 멤버는 총 몇 명이고 누구일까요?
왔잖아요. 예나니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아닌가? 한 손만 했나? 본인 포즈. 일단 해볼까? 예나? 해볼게요. 두 손 다 보이는 멤버는 유진. 땡. 채연. 그냥 몇 명만 말하고. 다섯 명. 채연. 다섯 명. 누구인지도 말해요. 누굴까요? 오, 다섯 명 맞나 봐. 다섯 명. 유진. 다섯 명. 유진. 아니래. 아니래. 채연. 다섯 명. 채원. 채원. 유리. 토미. 채연. 달라. 채원. 너무 채연. 어려워 이거. 뭐 주세요? 힌트 주세요. 아, 힌트? 몇 명인지 채연 아니야?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이름 나왔어요. 아, 이렇게 했었나? 어. 나코, 히토미, 원영이, 유리, 채원. 아, 원영, 유리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채원. 나온 거 아니에요? 채원. 원영, 유리, 채연, 혜원. 채연까지 맞아요. 지금 세 명 나왔어. 정답! 유진. 유진. 채원, 원영, 유리, 코라 언니, 혜원 언니. 채연. 원영, 유리, 채연, 석구짱. 거기까지 맞아요. 라코. 맞아요. 뭐야, 어려운데 생각보다 문제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신투 비커밍 원에서 원영의 개인 컵 포즈는 어떤 포즈였을까요? 채연아. 유진 언니.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네. 자, 제가 가볼게요. 짠짜라잔. 아,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쉬웠어. 신투 비커밍 원에서 넥타이를 착용한 멤버는 총 몇 명이고 누구일까요? 왜? 예나. 없다. 아, 유진이. 예나 언니? 오케이. 원영. 혜원. 어? 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네 명. 원영, 혜원, 채원, 히토미. 와! 잘한다. 아,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봐줬다. 씬 3 스테이보이드에서 민주의 네일 색깔은 아, 원영. 어, 갑자기 기억났어. 아, 원영. 레드 아니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야, 조율이 너 나랑 같이 붙였잖아. 난 내 거에 집중했지. 네,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씬 1, 2, 3 개인 컷 중 유리가 앉아서 사진 찍은 씬은 몇 번째 씬일까요? 은비! 어, 민주! 예나! 원영! 은비 언니, 은비 언니가 먼저 했어요. 씬 1! 몇 개 맞췄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원영이 2점, 채연이 1점, 유진이 1점, 은비 1점. 원영이네. 우리 이렇게 해서 1등 원영이가 됐습니다. 아니, 저 1등인데 뭐 주시나요? 어마어마하다며요. 뭐예요? 아이즈원의 보험가 사랑해드립니다.
시퀀스 들을 때마다 내적 댄스 뿜뿜이지 않나요? 맞아요. 디스코와 신스팝의 댄스곡이라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안무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개개인이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안무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유진이 이거 좋아. 아, 유진이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쳐요. 이게 또 안에 힘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야 단단하게 있어야 또 춤을 멋있게 시퀀스 무대는 또 오직 프리미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션 여러분들한테도 더 특별한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퀀스 비하인드 들으니까 타이틀곡 이야기들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예나 언니 화나마마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럼요 그럼 다 준비가 돼 있죠. 네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파노라마는요 찬란했던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곡 자체가 신나면서도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또 들잖아요. 파노라마를 듣다 보면 눈앞에 풍경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뭔가 가사가 약간 뭔가 아련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련해요. 맞아. 진짜. 아련해. 영화 같아요. 되게 아련해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타이틀을 꼭 기억나요. 춤도 있으니까.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 박자도 빠르고 음역대도 높아가지고 맞아, 맞아.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어땠어요? 힘들었죠. 저만 힘들었나요? 아니요. 아니, 그거 알아요? 파노라마 추고 나서 이제 피에스타나 비올레타, 라비앙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 맞아. 라비앙 노래는 거의 진짜. 라라라라 비앙 로즈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녹음도 했잖아요. 우리가 녹음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멤버가 있는지 혹시 도움이요? 지금 제 파트 소화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도움도 도움이고 뭔가 앞사람이 녹음해놓은 거 되게 잘 해놓으면 아 나도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파트 전에부터 들으니까 저는 이번에 파노라마 녹음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그 랩 부분이잖아요. 약간 랩 멜로디 부분. 기억의 문을 열어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좀 밝고 귀엽다 보니까 제 목소리랑 완전 잘 어울렸어요. 조금 안 맞을까 봐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무지개 처음 봐요. 맞아요. 저 솔직히 아쉬운 게 원래 빨간 머리였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딱 듣는데 그 폐가방에 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난 그게 너무 멋있다 생각했어요.
그치. 그 영상. 원래 저 머리였을 때. 어. 그 영상. 원래 저 머리였을 때. 어. 이제 같이 날아가. 아니 나 그거 할 때 아 진짜 너무 멤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나를 너무 들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어쩐지 들 때마다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 무게가 달라지죠. 무게가 좀 달라요. 캠퍼이어 때문에 진짜. 자 그럼 하고 싶었던 다른 멤버의 파트 탐나는 파트 있었다 하시는 분. 어 저요. 저 언니 파트요. 캠파이어. 이거. 들어줘 나중에? 어, 들어줘. 아, 들어주자. 저는 하고 싶었던 다른 멤버 파트. 전 여기. 슈팅 카 파노라마. 여기 해보고 싶었어요. 저요. 딱 힐링 파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어디요? 어디? 저는 원영이 마지막 약속? 아. 그냥 그 다음에. 띵, 띵, 띵. 아, 그럼 이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영원히. 여기 녹음을 너무 잘해놓은 거야. 맞아요. 힐링 파트 장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전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원영이가 이걸 확 살려서 약속? 난난자? 아 정말 녹음을 하는데 작가님께서 처음에는 약속 이 정도로 했어요. 더 올려주세요 원영 씨 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왜 이러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아,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와 약속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약속? 이번에 파노라마에서 어디가 힐링 파트인지? 아무래도 힐링 파트는 슈테이크 파노라마 여기지 않을까. 아, 우리 유리 버전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는 사실 이런 파트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네, 우리 포인트 한 거잖아요. 슈테이크 파노라마. 파노라마. 디테일 약간 틀리신 것 같은데. 이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뭐지?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우리 킬링 파트도 들어봤는데 포인트 안무를 또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딱 그 구간을 해볼까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그래도 이게 제일 슈테이크 파노라마. 아니 그럼 깔끔하게 MT 스튜디오 춤 10월의 아티스트 채원 언니가 나와서 포인트 안무 딱 한번 보여주고 아, 깔끔하게 끝냅시다. 보여주세요. 와 언니 지금 옷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성공한 CEO 같아. 근데 저희가 이 부분 배울 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 이 손 부분 아, 했을 맞아요. 때. 이 두 개가 진짜 어려웠어요, 이 디테일. 뚱뚱.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영원히. 이거 원래 엄청 어려웠잖아요. 아. 아, 맞아. 이거 진짜 언제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원래 안무는 엄청 많았어요, 이런 거. 진짜 원래 안무가 막 나노 단위로 쪼개져 있는 그런 안무였는데. 맞아요. 안무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부분. 아, 나 그것도 좋아요. 가슴이 눈 두두두두두. 아. 두두두두두. 아, 이거. 딴딴따딴딴. 아, 이거. 딴딴따딴딴딴. 입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반전 매력 이게
네, 저희 지금까지 많은 비하인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끼리 잘 알지 못했던 얘기들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미수원한테도 또 이런 비하인드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상 파노라마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구나.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도 엄청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 활동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이에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다 같이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아이아이 아이 좀 하나요? 아이아이 아이 아이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파노라마 파노라마 파이팅!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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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꿈을 꿨다 싶어.
저희들의 친구. 저희가 12명이 하나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영화에 화이팅!